지난해 탈락에 고배를 마셨던 충남대와 한밭대는 오는 2027년까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덕특구의 세계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해 출연형과의 연계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체인지 대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요. 통합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체계화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해 대전대와의 협력 모델로 도전했다가 탈락했던 한남대는 올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K-스타트업 밸리를 모델로 단독 신청해 지역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문대학인 대전보건대는 대구 광주보건대와 단일 사단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지역 간 초광역 형태의 연합을 구성하고 기술별로 특화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며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충남에서는 건양대가 국방산업선도대학 비전을 중심으로 국방산업과 지역발전, 인재 양성 등을 내세워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최종 관문에서 탈락했던 순천향대학은 결치부심 끝에 학생 맞춤형 학제 개편과 충남 특화산업 공유 캠퍼스 구축 등 혁신안을 가다듬어 재도전에 나섭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하여서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최종 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올해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모두 6곳의 대학이 이름을 올렸는데 대전시와 충남도는 글로컬 대학 신청 전부터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왔다며 최종 지정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한 교육부는 7월 말까지 전국 예비지정 대학 20곳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서를 받아 8월 말 글로컬 대 10곳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을 단 한 곳도 배출하지 못했던 충청권이 올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